예, 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피사체를 당겨서 촬영하거나 멀리 보내서 촬영하려면 일반적으로는 화면에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댄 상태로서 오므리거나 이렇게 당겨 늘려주면은 화면에 피사체가 당겨와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므리면은 멀어지고 피사체가 멀어지고 넓혀주면은 피사체가 당겨옵니다. 이것이 바로 줌 기능이라 그러죠. 이렇게도 촬영을 이런 상태로 움직인 상태에서 이제 셔터를 누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촬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앞에서 보이는 같은 이러한 기능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줌 렌즈 표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나무 쇄구루 같은 이것을 터치하면 화면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옆면까지 다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아주 멀어졌어요. 멀게 찍이찍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위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 같은 이걸 터치하면 더 당겨집니다. 자, 터치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혹 당겨왔죠. 다시 그 위쪽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같은 이걸 터치하면 아주 더 크게 당겨옵니다.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당겨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화면에 붙인 채로 또 늘려주면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좁혀보겠습니다. 또 늘렸습니다. 지금 표시가 있죠. 6.7배, 7.3배입니다. 지금 7.3배로서 당겨진 거예요. 7.3배. 자, 다시 터치를 해서 중간쯤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은 정말 특별한 기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륨 버튼, 스마트폰의 측면에 있는 볼륨 버튼, 볼륨의 음량 버튼,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동시키면은 불안 줌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아셨나요? 줌 기능이 됩니다. 줌 기능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볼륨 버튼 플러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촬영됩니다. 마이너스를 눌러도 사진 촬영 기능으로 작동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촬영 방법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촬영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촬영 방법을 한번 터치해서 촬영 방법을 한번 별도의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했으면 음량 버튼 누르기가 현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음량 버튼 누르기 자체가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것을 터치를 하면은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이 바로 나타납니다. 뭡니까?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확대 축소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대 축소 기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대 축소 기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왜 음량 버튼 누르기 자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확대 축소 기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설정해서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카메라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볼륨 버튼의 플러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플러스를 누를 때마다 화면이 당겨옵니다. 화면이 계속 당겨옵니다. 계속 당겨오죠? 자, 누를 때마다 당겨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음량 버튼의 마이너스를 눌러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피사체가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피사체가 멀어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좋다. 그러면 좀더 당기고, 아, 이걸 찍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셔터를 누르면 되겠죠.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셔터를 누르면 이런 상태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자,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이런 상태의 사진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스마트폰에는 정말 다양한 숨겨진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데 있는 물체를 당겨서 사진을 촬영하려고 그러면은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 당겨주면 되기도 하지만 볼륨 버튼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피사체가 당겨져 온다는 것을 알면 사진 촬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설정이 있어서 바로 이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촬영 방법을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촬영 방법을 바꿔 놓으시면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촬영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확대 축소 기능으로 가면 됩니다. 자, 확대. 예를 들면 확대 축소 기능을 선택하면은 확대 축소 기능으로 선택되면은 볼륨 버튼 자체가 줌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주 사용은 하지 않더라도 때론 이러한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해 보면 사진 촬영 자체가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영 버튼 누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숨겨진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숨겨진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은 재미있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용도변경TV의 변용도였습니다. 용도변경TV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 유용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